여러분 어서 오세요. 웰컴. 오늘이요, 제가 샤디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맞는 두 번째 생일이에요. 벌써 아이들도 두 돌이 지나면 말도 제법하고 키도 많이 크잖아요. 샤디도요, 2년 사이에 말도 늘고 텐션도 업되고 정말 많이 컸어요. 이게 다 여러분이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오늘 아카라 생일 파티니까요, 오셔가지고요, 잔치 분위기 느끼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함께 빛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세요. 아카라 앞으로요, 정말 많은 질문이 도착을 했거든요. 장보배님께서, 언니 출석 체크 100번째 200번째 이거 어떻게 뽑혀요? 매일 해도 안 돼요, 하셨는데요. 아, 요거는 뭐 좀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문자 게시판 이 100번째에 딱 걸리는 분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제가 마음대로 뽑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참여를 해주시고요. 김미영님께서요, 사연은 작가님이 뽑는 거예요, 샤디가 뽑는 거예요? 제가 뭐 재밌게 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밖에 계신 우리 아카라 제작진분들이요, 곧대곧대 너무너무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요, 또 이렇게 잘 뽑아주시고. 김영자님께서요, 작가님이 준 대본에서요, 샤디가 MSG 좀 팍팍 치는 편인가요? 하셨는데요. 그럴 때도 있고요, 저는 그냥 그날그날 제 기분에 따라서 애드립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요런 거는 요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지희님께서요, 2988 코너에서요, 중간중간 혀안나 씨랑 석딱석딱 하시잖아요. 그때 방송보다 더 높은 수위도 얘기하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끼리 또 썰을 조금 풀다 보면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아유, 우리 사장님을 내가 만나야 되나, 이거 합의를 해야 되나. 자, 박재영님, 한 글자만 보내도 100번째면 뽑아주나요? 당연하죠. 그냥 좋아요, 네, 화이팅, 이런 것만 보내주셔도요, 100번째, 200번째 순서만 딱 맞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뽑아드립니다. 매일 오후 열리는 우리들만의 광란의 파리, 심장을 찌게 때리는 음악과 귀를 간지러 피는 현란한 토크가 적당히 버무려져서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는 일품 레디오. 아카라 2주년 축하합니다. 누구보다도 아카라를 사랑하는 사랑받는 여자 허안나가 우리 아가분들이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를 샤비에게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은별님, 샤디 축하해요. 1주년 특집 때도 저는 고릴라에 있었는데 2주년을 또 축하하게 될 줄이야. 시간 너무 빠르네요. 이 하나님, 아키라 2주년 완전 축하해요. 저희 아이 두 돌 반대했는데요, 태어나고 6개월 때부터 쭉 아카라와 함께 했어요. 덕분에 아이 낮잠 시간이 심심하지 않답니다. 네, 그리고 김사우님, 컬투쇼에서 샤디에게 넘어온 지 지금 1년이 돼가요. 2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쭉 건승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9590님, 이제는요, 2시에 아카라 듣는 걸 연차 냈을 때도 챙길 만큼 제 일상이 됐어요, 라고. 우리 5490님,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아카라 샤디양,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염 속에서도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 나른한 오후 시간을 신나고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요. 모든 연령대의 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요일별로 색다른 이벤트가 있어서 완전 즐거워요. 100분이 짧아요. 아카라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난양골에서 샤디 엄니올님? 어머니가 보내주셨나봐요. 어머니. 네. 아,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아카라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네. 좀 축하 메시지 읽어드렸는데. 아유, 송구스럽죠, 뭐. 근데 어머니까지 또 보내주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 번호가, 맞나? 아닌가? 했는데, 우리 여사님께서 또 오늘 2주년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나봐요. 근데 저도 약간 그,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힘 얻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오늘 더 약간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사실 제 입으로 읽겠어요. 안나 씨 덕분에 또 축하를 더 많이 받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소라 씨가요. 깜짝 놀랐어요. 샤디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축하 메시지를 자기 본인이 이렇게 읽으면 조금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나 씨. 제가 오늘 또 2주년 날 같이 하니까 저도 약간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안나 씨가 또 1년이 됐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하나하나 지나간다니까요.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선선하기도 하고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2주년 특집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혜림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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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35살 서울에 사는 김혜림입니다. 혜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괜찮으시죠? 네. 야, 우리 혜림님이 진짜 많은 아가들의 지금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숫자 어려운 걸 맞추셨는지 말로만 듣던 전설 속의 유니콘 같은 존재인데. 네, 해태예요, 해태. 아니, 혜림님. 네. 4월 12일에 우리 44회 네. 음악 복권에서 당첨이 되셨어요. 네, 맞아요. 와, 웬일이야. 아니, 우리 그 월요일 코너에 음악 복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 선물이 약간 좋구나, 그게. 선물,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리는데. 와. 아니,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나오셨나요, 꿈에?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그냥 생각나는 숫자? 어머! 딱 세 개 찍었는데. 그때 우연히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날 엄마 팔이 떨어지도록 때렸어요. 원래 좋으면 옆 사람 막 때리고 꼬집거든. 네. 아니 그럼요. 그게 처음에 이제 제가 두 개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하나를 나중에 뽑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두 개 됐을 때. 진짜 심장 터지는데. 귀여워 귀여워. 와. 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 번호 하나를 딱 했을 때. 내가 당첨이 된 거잖아. 보통은 떨어지잖아요. 네. 보통은. 맞아요. 와. 야, 혜림 씨 진짜 그날 좋은 꿈 꾸셨나 보다. 꿈은 안 꿨는데. 네. 번호를 잘 찍은 것 같아요. 야, 진짜 많은 분들 부러워하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게 지금 한 번 도전해서 당첨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몇 번 하신 거예요? 저 1년 정도. 계속. 이게 운이 아니고 노력이었네. 예. 네. 우리 혜림님이 매주 했구나. 1년 동안 네, 꾸준히 도전하신 끝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했는데. 네. 여러분들 우리 듣고 계신 아가분들 꾸준히 하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출석 체크를 또 하는데 저희가 네, 그때도 네. 또 당첨이 되셨어요. 우리 혜림님이. 네. 운이 맞아요. 좀 있으신가 봐요. 당첨 운이. 언니 라디오에 조금 많이 당첨된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다른 데에서도 이런 운이 행운이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라디오랑 혜림님이 이게 좀 바이브가 맞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혜림님 그 운이 네. 오늘도 적용이 될지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전화통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기 살균기는 확보를 하셨어요. 네. 근데 퀴즈에 도전해서 성공까지 한다? 그러면 한우 세트까지 얹어드립니다. 그렇지만 틀리면 아쉽게도 두 개 다 날아갑니다. 자. 네. 자,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이냐, 폭이냐? 퀴즈? 도전. 좋아요, 좋아. 자, 우리 깡남 깡녀들은요, 네. 도전하는 거예요. 직진이야.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혜림님 바로 문제가 나갑니다. 음악 퀴즈고요. 네. 이번에는 정답곡의 가사를요, 모두 나르샤로 바꿔서 들려드리는 나르샤 퀴즈예요. 네. 제 목소리 라이브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 이름과 네. 제목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문제 나갑니다. 나르샤. 나르샤 나르샤 나르 나르샤 나르샤 나르샤. 자 샤디의 라이브 힌트 여기까지고요. 이 노래는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일까요? 혜림님 정답은요? 정답은 잠시만요. 네 자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나 누나의 꿈 현역? 와 대박. 아니 혜림님이 잠깐 멈칫하셨는데 네. 어. 이게 우리가 그 바이브가 있어. 여기서 항상 당첨이 잘 되시네요. 근데 이게 딱 그냥 들으면은 당황해서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오, 너무 축하드려요. 와. 자 퀴즈 정답 현영의 누나의 꿈 맞추셨기 때문에요. 야 공기살균기에 네. 얹어서 한우 세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야, 너무 축하드려요 혜림님. 네. 아 어떡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한우도 맛나게 드시고 살균기도 알차게 야무지게 쓰시길 바랄게요. 네 언니 항상 네. 응원하고요. 네. 2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아 눈물 나. 아 너무 감사해요 혜림님.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건강하시고 아카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꽉 채워서 4시까지 함께 한 것 같은데요. 야 오늘이 벌써 아카라 2주년이에요. 여러분들 2년 전 8월 12일에 제가 정말 막 어수선하고 막 어영부영 뭔가 어색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1주년이 지나고 벌써 2주년이 됐어요. 이거는 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제작진분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에 제가 이 시간까지 함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뭐 뻔한 얘기 3주년, 4주년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어김없이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